합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신뢰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역사 말기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이 설교를 했는데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죄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이야기하려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사람 생각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비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리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부담스러운 이야기는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뽑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되는 조건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언약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6절에서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희생제물의 핏부림으로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과 다짐을 시켜요. 거기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호와를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존하고 번성하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화와 복을 주시고 또 구원과 심판, 천국과 지옥, 항상 두 가지를 제시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잘 살면 복받고 번성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화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두 가지 조건과 그리고 축복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편으로 쫙 갈라놓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지킬 것이냐, 이렇게 지키면 이런 약속대로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로 32절에서 복과 저주를 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받고 명령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내린다 그러시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때도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기독교 신앙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쌍방 간의 어떤 결연, 어떤 그 약조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쌍방이 지켜질 때 성사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 쪽에서 파기하면 그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 쌍방 간의 그 약속을 이행해야 그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철석같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대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주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방 대적들을 물리쳐줬고 또 그들을 호위하고 보호하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할 때 그때 그 원주민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떠나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지켜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붙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사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 안정된 삶을 이루면서 점점 신앙이 안일무사주의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국 속담 가운데 사람에게 최대 위기가 언제 오느냐? 성공했을 때 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밑바닥에 있을 때는 그 위기가 오지 않아요. 왜?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념도 없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발하고 그러는데 모든 게 안정되고 평화롭고 여유로울 때 이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구하게 엎드릴 이유도 없고 보챌 이유도 없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없어도 내 자력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데 왜 내가 기도해야 하며 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꽉 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안일무사주의에 빠지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 백성들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 조상들을 광야 40년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과정에 대해서 흐미해지기 시작했고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분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출애굽의 경험을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을 4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기근 때문에 온 세상이 당시에 기근이었는데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나 그 바로의 그 압제와 고욕 이게 점점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원한을 듣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안전하게 지낸 뒤에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 초기에는 그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이걸 주입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가면서 1세대들이 지나가고 2세대가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손주아 세대, 증손세대 이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흐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세대들이 신앙의 과정을 거쳐 시련과 연단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보호하심 이런 걸 통해 오늘에 이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고 기억시키고 상기하게 하고 이래도 시원찮은데 이제는 우리 세대가 떠난 뒤에 점점 신앙의 흠이함 이게 짙어지면서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이미 그런 징조가 현재적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 신앙의 1세대들이 사라지면서 그 2, 3세대들이 지금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가정들이 기독교인 가정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쳐야 될 일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떠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입혀줬던 사랑과 은혜를 점점 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일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만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근신함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사장 없이 먹어치우려고 지금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찾고 있고 교회 밖에도 찾고 있고 닥치는 대로 사탄 마귀가 먹어치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내가 뭐처럼 지난밤에 꿈을 꿨어요. 수양관에 내려가서 있는데 웬 설교 노트 뭐 이런 노트부터 잔뜩 갖다 던져놨는데 도둑놈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이 노트를 다 뒤져서 어디다 돈 껴놨나, 그 돈 가져가려고. 보통 뭐 책갈피에 많이 껴놓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려면 성경 낚아채는 놈들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성경에 만 원짜리는 꼭 껴가지고 헌금하려고 놓고 다니는 걸 알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양관에서 목양관을 들어왔는데, 아니, 목양실에 와보니까 책장에 주석도 나오고 막 텅텅 빈 거예요. 왜 그래? 웬일인가 했더니 도둑놈이 거기 와가지고 책을 다 펴봤다는 거예요. 펴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한테, 여보, 도둑놈이 왔다 갔는데 이거 책 다 뒤졌는데 당신 말이야 책갈피에다 돈 뭐 숨겨놓는 것 같은데 그거 있나 없나 보라고 그랬더니 책 남아있는 책 밑에 이렇게 손을 넣더니 아, 표정이 이상해요. 이게 있다는 표정인지 없다는 표정인지 확답을 못 들었지만 아리송해요. 그런데 꿈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야, 이거 보초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에다가. 그래서 장로님 한 명, 안수집사 한 명, 그래서 1대1로 해가지고 두 명씩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서 교회에 보초를 세워야 될 텐데 어디다 세울까? 여기 주차장 입구에다 거기다가 하나 경비실을 만들어서 세울까? 아니야, 그러면 뭐 차 만들어 다니는 거 보지. 옆구리에서 문 열고 오면 또 못 보잖아. 그래서 아, 원래대로 그러면 저 계단 밑에 방을 원래 보초 세우려고 해놨는데 거기다 세울까? 근데 그러다 깼어요. 그러다 가만히 보니까 영몽이야, 영몽. 지금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 깨워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파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담임 목사가 깨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왔다는 근데 아직도 잠들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명색이 교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파수꾼이 돼서 이 강도 도둑놈들이 오는 걸 막아야 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꿈이 참 아주 영적인 꿈이구나. 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일부 예배 때 했어야 되는데, 일부 예배 때 그 장로님들 많이 나왔을 때 정신이 번쩍나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꿈을 까먹었어.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고 영적으로 무뎌져서 반응이 없었고 감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진정 이 시대에 주의 명령을 쫓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서 세상에 덕을 세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순종에는 벌이 따른다고 9절로 17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벌 받는데요. 요즘엔 그런 것도 없어졌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말 안 들으면 벌 받았잖아요. 손 들고 있던지 가방 들고 있던지 아니면 책상 위에 올라가 종아리를 맞든지 벌을 받았어요. 요즘에는 학교 교육에서도 벌을 안 주니까 영적인 생활에서도 벌 받는 거 상상도 안 해.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새 벌이 어디 있습니까? 인권시대에.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잘못하면 매맞아요. 잘못하면 벌 받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 듣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일삼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일지라도 우상 섬기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수차에 걸쳐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을 계속했으니 멸망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1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이제 내 백성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듣는다. 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신 하나님이, 기도해야 살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기도하지 마라 안 듣겠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이게 교제가 단절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거북합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 이것처럼 원통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절을 선언, 단교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 백성 내가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선지자들 계속 보내서 말해도 안 듣는 이 백성, 내가 더 이상 저들이 기도해도 안 듣겠고 너희가 기도해도 안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회개할 때가 있고 믿고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현재 시사예요. 과거 시사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잘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잘할 겁니다도 아니에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제가 늘 쓰는 말 가운데 미래의 시간은 약속어입니다. 내일이란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내 생명 있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시안을 말하는 겁니다. 때. 시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서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언약 관계는 피의 관계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듯이 피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이 언약을 파기하면 너희도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라고요. 피의 관계.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맺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인데,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피로 우리와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하신다는 게 19절 이하 23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여기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북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꾸 막 죄를 지적하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자꾸 경고하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요새도 현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런 얘기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자꾸 양심에 찔리는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꾸 하니까 이 예레미야를 살해할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짝 가르쳐줘요. 예레미야야, 아나돗에 너희 고향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살해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데도 개념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이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을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코로나로 핑계대고 오기 싫으면 유튜브 예배했다고 그러고 그냥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21일부터는 완전히 다 풀어버린다니까 그때는 핑계도 못 대요. 이제 감기 들려서 아파서 곧불 들린 사람은 집에서 앓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다 와요. 어떻게 코로나 단속이 더 오래 가야 좀 편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집에서 놀고 있어. 이렇게 구질구질 비 오는데 뭐 다 갈 필요 있나? 아유, 그냥 오늘은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내가 자가격리하면서 유튜브 봤지만 예배가 진정성도 없고 뭐 진지함도 없고 안 되더라고 그거. 목사가 그 정도인데 뭐 여러분은 오죽하겠어요? 안 봐도 뻔할 뻔짜지. 쩝하면 입맛이고 척하면 삼천리지. 이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우리가 당당하게 이 전염병, 유행병 이 앞에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보일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공격하고 협박하고 위협하는 세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기껏 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준다. 너의 대적이 너를 치려하면 내가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대적들을 내가 맞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런데 역사적으로 실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 아나돗을 침탈해가지고 얼마나 처참하게 그 마을이 망하는지 실제 역사로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안티오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회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느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런 전염병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지 말아야 하고 많은 세상의 유혹과 나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결연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시편 37편 31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 이 실족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기 수십 길 낭떠러진데
여기 위태위태한 길을 가다가 발 팍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실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낭패를 겪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하나님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을 수없이 파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